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. 최근 한국의 애니메이션이요, 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요, 프랑스 파리에서요, 이 시청 점유율 47%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애니메이션입니다.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로 뽀로로인데요.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, 뽀로로 캐릭터를 만드신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의 최종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리 앉으시죠. 제가 우리 최종일 대표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이 뽀로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인데요. 요즘 너무 바쁘게 활동하시죠. 네, 많이 바쁩니다. 네. 네, 최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? 저는 계속 지금 그 현재 네. 방송에서 TV 방송사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 뽀로로가 시즌3인데 그 다음 그 시즌4 그 4차 시리즈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. 네네. 그리고 뽀로로 이외에 또 다른 어린이용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. 네. 내 아들이나 딸이 나가서 정말 훌륭하게 성공해서 정말 세계 9위를 떨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이 뽀로로 아버지 아니십니까? 요즘 네. 어떠십니까? 최근에는 그 뽀로로가 사업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그나마 그 한국 애니메이션도 네.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기는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들의 주목을 해주셔서 사실 그 이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뭐 아이를 키우는 아빠나 엄마 입장에서는 뽀로로를 뭐 모르신 분이 아니라 거의 아이와 같이 좋아하는데요. 네네. 저도 얼마 전에 그 신생아를 낳았는데 그 신생아 병원에서 깜짝 놀란 게 그 신생아실에 뽀로로 이 캐릭터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. 아,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건데 기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? 일단 축하드립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그렇죠. 지금 그 뽀로로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한 1,600여 종의 캐릭터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저도 어떤 상품인지 다 일일이 체크를 못할 만큼 많은 상품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근데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. 그 안경 쓰신 거나 네. 좀 우리 대표님 외모가 뽀로로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본인의 캐릭터를 따신 겁니까? 어떤 겁니까?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. 아, 네. 사실 무근이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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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 어느 순간부터 뽀로로와 닮았다라는 네. 얘기들을 가끔 듣기는 합니다.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뽀로로가 저를 닮은 거겠죠. 그런데 아, 네. 지금은 너무 성공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사업은 돈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죠.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? 제가 그 아이코닉스라고 하는 그 저희 회사를 만든 시기가 2001년이었습니다. 2001년이요. 네, 2001년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이 아직은 IMF 경제 위기에서 한참 힘들 때였죠. 예,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었고,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전에 사업적으로 성공한 전례가 없었던 때입니다. 그래서 네.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 이전에 성공하지 못했던 굉장히 좀 사업 가능성이 낮기도 했고 또 시기도 굉장히 창업하려고 하는 시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다들 만류를 했었죠. 네. 근데 저는 제가 그 회사를 만들기 이전에도 애니메이션들을 제작을 해왔는데 그래가면서 아직은 대한민국이 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환경이 척박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네. 해서 제가 할 만한 어떤 가능성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네. 실패를 하더라도 이거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네. 생각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보통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꿈꾸시는 분들은 막 어린 시절에서 도화지에 습작도 하고 뭐 네.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 어린 시절은 꿈이 뭐였습니까? 꿈이 계속 변했던 것 같아요.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화지보다는 사실 저는 교과서, 네네네. 교과서 공백란에다 낙서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. 네. 그 당시에는 분명히 만화가를 꿈꿨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